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소외 계층에게는 겨울 칼바람이 더 매섭기만 한데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김치와 연탄을 보시한 사찰이 있습니다. 양주 청년사 겨울나기 나눔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까만 연탄이 한 장 한 장 쌓여갑니다. 연탄을 나르는 온몸에 까만재가 묻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비행을 이어갑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걱정하던 집주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해마다 이렇게 저 막 큰 도움을 주셔서 지금 제 가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거 절대 잊지 않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태고종 양주 청년사가 어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독 추운 겨울을 나는 주민을 위해 청년사와 신도회, 양주시 장흥면 관계자, 지역 사부대중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날 준비된 물품은 김치 1200kg과 라면 100박스, 화장지 200개, 연탄 만장. 매년 나눔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물품을 전달하지 못해 이번 나눔이 더욱 뜻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서 좋은 행복한 삶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사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겨울나기 보시에 나섰습니다. 나눔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전달한 연탄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이 포근한 겨울을 나길 발언했습니다. 더불어 매년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저소득층들도 그 마음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하권 추위를 앞둔 가운데 청년사와 사부대중의 자비심으로 어느 때보다 따스한 나눔 현장이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